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고요. 그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정치권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또 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2차 구제금융 조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동시호가 상악대 극적 반전을 꾀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 막판에 0.79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1973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가 7포인트 오른 1981선에서 예상 체결 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0.75% 오르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남짓 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기아차만이 0.3% 정도 소폭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현대기아차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현대차는 0.7% 반등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코 어제 1%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LG화학 역시 0.9% 오르면서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금융주의 흐름은 괜찮았었습니다. 오늘도 신한지주가 0.2% 정도 더 오를 것 같고요. 어제 상대적으로 신한지주에 비해서 덜 올랐던 KB금융은 1.36%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44,650원 선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SK이노베이션, SOIL은 오늘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0.8% 정도 올랐었는데요. SOIL은 어제 조정이 좀 깊었었고요. 오늘은 반등 기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0.9%,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 LG전자 모두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LG디스플레이 역시 0.6%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밑에 현대제철도 1.78% 오른 11만 4,500원선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시가총액 넘버3 종목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죠. 오늘장 흐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어제 4% 이상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남짓 더 내리면서 3만 5,000원선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CJ오쇼핑 어제 3% 조정이 나왔었는데 단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이 어제 6%나 급락했었는데요. 0.61% 소폭 오른 11만 5,200원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기부재단 운영 계획을 공개하면서 어제 8% 급등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5% 남짓 급등하면서 13만원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도 어제 한 1% 정도 조정이 나왔었죠.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0.4%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포스코 캠픽이 1.2% 정도 좀 강하게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어제 게임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일단은 SK컴즈라든지 메가스터디는 오늘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2월 7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무난한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출발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창목 팀장님 코스피 쪽부터 가주십시오. 예, 사실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게 미국 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 1996포인트 저항에 1965포인트 지지로 마감을 했었고 오늘 아침 동시호가 들어오는 걸 보면 역시나 종합주가지수 같으면 전일 대비해서 한 1.92포인트 상승한 197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2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어느 정도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의 차익 효과가 조금 강하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매수 강도 자체가 일요일 말보다는 확인하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 또 밤새 글쎄 그리스 핑계로 잠깐 시장이 쉬었습니다만은 요즘 국이 미국이나 유럽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오늘은 약간 그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사실 1월 말 이후에 한 1950선 정도 7일 거래일 정도 멈춰 있다가 사실 2월 초에 갭상승을 했고 교회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장이 약간은 모멘텀 부족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지답고 약간 답답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수 상승 스탠스는 이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해서 5.48포인트, 0.28% 상승한 1978포인트에서 강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가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7만원 정도에 조금 멈춰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0.19% 상승한 107만 6천에 멈추고 있고 자동접종 같은 경우는 글쎄 바닥이 다질만한데도 계속된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0.47%, 모비스 1.1%, 기아차 0.1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최근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약간은 조정세를 보였다는 것이 전일장의 특징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0.86%,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일장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금융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 상승한 44,500원의 호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지주 같은 경우도 0.43% 상승한 47,200원의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일단은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134억 크진 않습니다만 매수 스탠스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관이 오랜만에 소폭입니다만 장 초반에 21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안타까운 것은 기타 법인에서 한 90억 정도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전체적인 기관 매수 스탠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64포인트 상승한 1976선에서 장을 출발했고요. 코스닥 역시 1.81포인트 상승한 518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이성기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36% 상승한 518선으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총 상위주들을 보게 되면 그 셀티리온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0.7% 정도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시총 상위주 종목들 뭐 강한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서울 반도체만 1.3%대 역시나 강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부분은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일단 성화혜택 같은 경우 1.6%대 좀 강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성 LST도 지금 2.3%대 역시나 상승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0.39%대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역시나 그 심텍 같은 경우 3.5%대 역시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일단 CNK인터가 그 9%대 거의 10%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성 LST와 뭐 같은 맥락입니다. 역시나 성형 관전 투자도 4.7%대의 역시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멜파스 같은 경우 2%대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반도체와 같은 그 섹터라고 볼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IT 업종들 저평가 수준에서는 약간씩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코스닥 시장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관들도 역시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역시나 코스피 시장과는 그렇게 뭐 동조화되는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역시나 좀 이렇게 상승세를 역시나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그 종목 수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그렇게 상승 탄력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것은 전반적인 그 업종 섹터들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강세 업종들을 보게 되면 일단 종이 목재가 5.3%대 역시나 강세 보여주고 있고 운송 건설 등이 2%대 거의 가까운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이렇게 부진한 업종들도 있는데요.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비금속 업종들이 대부분 약보합권 한 0.2에서 0.56%대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 좀 부진한 업종이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 앞서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AS 받겠습니다.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투자 인프라코어 일단은 뭐 오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패턴을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인프라코어 괜찮습니다. 기초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 19,000원 이탈 않으면 들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봤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공약주가 동향 기전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용 부품과 유압 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요. 한국의 GM, 부산의 인프로코어, 그리고 이제 주유소의 그 주유 세차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주력을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기계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 기아차의 수주 증가와 더불어서 이 산업기계의 성장성을 볼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로부터 파워 인도어 모터를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압기기 역시 이 성수기와 더불어서 이 수출 경기 회복으로 이 전망이 좀 밝은 편에 있는 상황이고, 세차기 부분도 지난 2010년도에는 그 주유소 신축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성장성이 둔화된 반면에 이 기존 주유소의 노후된 세차기 시설 보수에 대한 투자가 좀 발생되면서 올해 일괄적으로 세차기를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그 자동차 부품 비중이 한30% 정도 수준 되고요. 유압기기 부분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특히 유압기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차 부품 성장성과 더불어서 중국 건설기계 시장에 수혜를 줄수 있는데요. 올해 그 유압기기, 특히 이제 그동안의 유압기기가 현대 중공업과 캐터필라, 그다음에 중국의 볼보, 이런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자체 제작을 했었는데, 이 원가 절감 부분하고 재고 부담 부분 때문에 동서에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압 실린더의 성장성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10년부터 신규 납품하기 시작한 그 현대 기아차의 윈도우 모터 부분도 올해 그 12개 차종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확대되면서 뭐타 부품 업체하고 좀 차별성을 둘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중국에 연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유압 실린더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 연태 법인이 있는데, 중국 시장도 이제 지난 3월부터 좀, 이 기계 업종이 좀안 팔렸었는데, 특히 굴삭기가 올해 3월 초부터는 이제 긴축 완화의 영향과 더불어서 이런 지난해 대비해서 기저 효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성장이 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으로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그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매출액 10%,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영업이익은 비슷하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 순이익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1월 2일 이후에 기관도 55만 주의 시총 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역시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동양 기전이 오늘 1.8% 정도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동양기전 현 주가 13,8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 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1,12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시장 흐름 봐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20전 상승한 1,122원에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합의 소식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나 합의가 좀 어려워지면서 유로그룹 쪽에서 그리스를 압박하는 듯한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로는 이에 반해서 또 그리스가 디폴트 관련 내용들을 지시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유로그룹 쪽에서 오히려 디폴트 뭐 이런
긴축안을 이행을 할 경우에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하면서 좀 그리스를 달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강한데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로화는 하락세가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1.31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시나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요인들로 오늘 달러원 환율은 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1120원대 아래에서의 결제 수요를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물량이 이번 주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무래도 상승 압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달러 선물을 4천 계약 가까이 순매도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기술적으로 5일 이평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주처럼 오히려 한번 추가 5일 이평을 추가 상향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갭 다운 될지 아니면 이 갭 메우기가 채워진 이후에 1130원, 120일 이평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환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채권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의 대기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금리의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4.39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120일 이평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불안한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전망의 부재 속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선진국의 경기 둔화가 올해는 신흥국 시장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채권 시장에는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20일 이평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04.20 중반까지 가격 지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대기 매수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가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유독 강했었습니다. 1%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죠. 일본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지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락 출발합니다. 니케이 지수 8,911.25포인트고요. 0.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 전일 미국 증시하고 연결시켜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일 그 미국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달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그 그리스의 이제 145억 유로 부채 상환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오고 가면서 시장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달 20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145억 유로의 부채를 그리스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트로이카로부터 이제 2차 구제 금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가 불가피합니다. 이어 EU 재무장관들은 이제 그리스가 EU가 요구하는 이행안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가 요구안을 따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을 위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었습니다. 앞서 이제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가 자국내 3대 정당 지도자들과 회동을 가졌지만 EU가 2차 구제금융의 대가로 제시한 긴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은 불발이 됐었고요. 그리스 정당 지도자들은 그 트로이카 팀이 요구하는 민간 부분 최저임금 20% 삭감, 그리고 연휴 보너스 삭감, 공무원 15,000명 추가 해고 등을 거부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 대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합의가 안 된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표 발표 그 일본 지표 발표 일정이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행지수, 선행지수 관련된 발표가 그 추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동행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가 90.3포인트였고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93.1로 이제 개선되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가 93.2, 그리고 컨센서스는 93.87로 소폭 개선되는 걸로 시장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가 마이너스 85.35%, 컨센서스는 71.2로 상당히 개선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는 마이너스 5,851억엔,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350억엔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었고 지진이라든가 태국 영향도 있었지만 안 좋았었고 향후도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조업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단 IT보다는 자동차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출발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의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쯤이었나요? 북한발 루머로 장중 코스피가 한2% 정도 하락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투자를 노린 작전 세력의 소행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요? 예, 사실 가장 가까이 근래에는 지난 1월 6일이 될것 같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또 작년 11월 같은 경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루머, 실제적으로 12월 달에 사망했습니다만 그런 루머를 좀 뿌려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 빈번하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어떤 주가 어떤 왜곡의 기회가 아니라 위협을 줬다는 것 자체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어떤 규제 목적이 될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쪽에서는 사실 지난 1월 6일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6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권과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돌았었던 것 같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하얀 방사능 가루가 서울로 넘어오고 있다. 빨리 도망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항상 이런 거 보면 뿌리는 주체 진원지는 보통 세력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국내 사실 많은 메신저가 있습니다만은 국내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린 미쓰리 메신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이 뿌려지고 어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이 미쓰리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가 나왔다. 그리고 모 증권 사이트에서 이게 나왔는데 최초 뿌린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이야기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일 자체는 사실 그 메신저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국내 정치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타 다른 것보다 북한이라는 어떤 북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특정 세력, 즉 풋옵션이 되겠죠. 주식보다는 풋옵션을 어떤 시세를 노리는 세력들이 좀 시장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풋옵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주식도 같이 노립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형성하고 나서 저가에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항상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정부 당국에서는 잡기는 잡는데 이게 사실 끝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지부지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솔직히 이런 좀 시장에 상당히 왜곡을 주는 세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발 루머에 대한 해프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장 특징주를 좀 짚을 텐데요.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건설 부문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오늘장에서 웅진에너지가 상한가 갖고 웅진코웨이 주가는 2.38% 급락하는 게좀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좀 봐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시장이 약간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시세를 본다고 그러면 웅진 그룹 중에서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연일 상한가입니다. 오늘도 상한가 형성하고 웅진 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계열사 웅진 케미칼이나 웅진 싱크빈 같은 경우는 1.6% 상승에 조금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적으로 팔린다고 하는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원래 매각되는 주체는 주가 올라의 정상입니다. 특히 쉽게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도 올라의 정상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지고 오늘도 빠지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웅진 코웨이를 파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일단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정수기 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 차 있고 또 하나가 웅진 코웨이가 사실은 정수기만 한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화장품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사업이 계속적인 적자에 허덕이지 못했다. 그래서 부실을 털어낸 차원에서 매각을 한다 말씀드리겠고, 웅진그룹 측에서 밝힌 대로 웅진에너지가 잘 가는 이유는 이렇게 매각 대금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금 돈이 더 되는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웅진그룹 측 내에서 웅진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니까 당연히 부실 떨어냈으니까 주가 잘 가는 것이고, 예. 웅진 에너지는 지금 약간 태양광이 분위기 좋은 부분에서 웅진 그룹 쪽에서 이쪽에 돈을 더 베팅한다니까 잘 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웅진 코웨이가 빠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갑자기 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보통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인수 주체가 조금 부각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과연 웅진 코웨이를 사갈 주체가 누군가? 단순한 사무투자 PF인지 아니면 대기업인지 아니면 그런 것 자체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약간은 매각 주체가 그러니까 인수 주체가 누구냐 되냐 따라서 웅진 코웨이의 주가는 오히려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웅진 그룹주 웅진 코웨이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겠는데, 시장에 일단 익스포즈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스럽고, 웅진 코웨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누가 나오든 간에 원래 이 매각 이 되는 업종은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약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여기서 만약에 조금 고점에 물리신 분이라도 던질 필요는 없고 시장 진행되는 거 지켜보면서 저는 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웅진코웨이가 정수기 사업 부문에서는 1위 기업이잖아요. 어떤 기업이 인수할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먼저 이성기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 그 뉴욕 증시도 소폭 하락한 모습 보였고요. 그 유럽 증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그 그리스 우려가 이제 재발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을 했고, 예. 어제 우리나라 장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좀 이렇게 작용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장은 어제 미국 장과 그 유럽 장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좀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어제장에서 미국장이나 그러니까 그저께장이죠. 미국장이나 그 유럽장들이 굉장히 그 조금 큰 폭으로 오른 면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르지 못하면서 좀 반대로 올라가는 양상들 좀 오늘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리스 문제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그런 거죠. 이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시간은 없는데 일종의 말하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없는데 시간 필요하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그만큼 그 그리스 국채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연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 기간 또 두 번, 이번이 두 번째 연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한 번 또 추가적으로 연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근데 과거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뉴욕장이나 그 미 유럽장 같은 경우는 아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뭐 그런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민감성들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유동성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투매가 그 투매 심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에 대한 우려들이 그렇게 크게 증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 자체들은 전반적인 그 관망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장세로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유동성 부분입니다.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거, 뭐 기대감이라는 거, 그런 것들로 뭐 증시는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증시가 움직이는 게 맞지만, 그게 만약에 유동성을 풀어서 실물 경제가 그만큼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충격은 그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그 유동성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유럽이나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인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들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까지 동반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실 채권들을 다시 한번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적극적 배팅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단순히 유동성만 가지고는 지금 배팅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짧게는 이번 주 그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예상을 계속 뛰어넘고 너무 많은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베이시스 자체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 옵션 만기일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뛰어넘고 매수 우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한 번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급락 사태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 복합해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배팅을 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역시나 조심스럽게 기업들 살피시고 경제들 실물 경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살피시면서 천천히 투자하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오늘 키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션 만기 변수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었고요. 이성기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체크포인트 짓기 전에 오늘 특징주가 있는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요새 특징주라 하면 태양광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안 좋게 봤던 태양광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오늘은 뭐 OCI 같은 경우 다시 한번 28만 5천 원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간단히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도 안 좋고 일단은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OCI 같은 강세의 흐름 자체는 사실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좋아서 워낙 주가 바닥이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봤을 때 국내 업체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 크게 OCI가 있고 또 KCC가 있죠. 근데 KCC는 최근에 폴리실리콘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KCC 주가는 강세를 보였고 여전히 태양광 쪽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는데 OCI 측면에서는 실제로 KCC라든지 경쟁업체를 할 수 있는 국내 경쟁업체를 할 수 있는 KCC가 폴리실리콘 쪽에서 빠지게 되면 오히려 현재 폴리실리콘은 수요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만 공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반사익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뭐 웅진 에너지라든지 뭐 최근에 신규주 중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앞으로 너무 좋아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기대감이 커서 그런 것보다는 역시나 수급적인 면에서 기술적 반등 국면이 좀 크다 말씀드리겠고 다행스러운 건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거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지금 태양광 쪽에 들어오는 어떤 수급 자체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작가는 한머니 승계를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재 OCI 가격을 28만에서 추격 매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성장성을 떠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실 전기전자나 자동차가 약간 부진한 틈을 타서 약간 순환 매성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만 보고 약간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관점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뭐 국내 증시 잠깐 체크 포인트 들어가면 뭐 그리스 문제는 이승규 팀장님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내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한 8-6포인트 상승한 1980포인트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사실 위로 가는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건데 과연 조정이 얼마 정도 왔을 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까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로 집어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포인트 찍고 나서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고 수익률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종합주가지수를 기준 라인으로 잡으면 가장 단기적으로는 저는 11선 1965포인트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사실 1월 말 이후에 1950선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매물이 있습니다. 이 매물을 얻어맞게 되면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910선 초반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세 구조가 이어갈 때는 괜찮은데 종가 기준으로든지 장중으로든지 한 1965 포인트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라. 현금 비중을 늘리실 때는 제가 한 가지 드리죠. 수익 난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 난 종목을 조금 더 같이 좀 줄이더라도 같이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꼭 보면은 이익 난 거는 쏙 팔아버리고 손실 난 거는 물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비중 조절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손실 난 것만 팔란 소리는 아닙니다. 약간은 적절하게 한 4-6 정도로 기왕이면은 손실 난 거를 조금 먼저 파는 전략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시장에 대한 말이 조금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특징을 조금 집어드리면 최근에 제가 지금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겠는데 지금 수치를 잘 보시면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죠? 한 2월 1일 이후로 자료화면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 매수 잔고를 들었는데 다 양쪽 다 파란색이 보일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576억이 마이너스고 주식 매수 차익 거래에서도 47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쉽게 표현드리면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프로그램 매수는 유입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신규 매수 유입보다는 차익 쪽에서 주식 매도 잔고의 청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주식 매도 잔고의 청산이 많았다는 것은 프로그램 매수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주식 매도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그 매도 자체를 풀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유입 효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신규 매수를 밑에서 받쳐준 게 아니라 기존에 공매도 치고 있던 것을 청산했다고 간단히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힘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신규 매수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공매도 물량이 청산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쇼크브레이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 하방 그 지지력이 신규 매수로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쉽게 이해해드리면 예. 전체적인 프로그램 힘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매수차가 자꾸 유입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만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8조 6천억이다. 작년 연말 배당위에 들어온 것이 6조 원이다. 이런 단순 데이터만으로 이번 옵션 만기 이런 프로그램 매물 폭탄이 1조 원이 나와서 시장을 폭락시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논리는 맞지 않다 보는 것이고, 역시나 시장은 가는 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1.5 정도가 유지되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말자 정의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업종별 전략 오늘장 사볼 만한 종목 듣기에 앞서서 잠시 여의도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은수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예, 그래서 요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중에 이제 건설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건설업 업종은 좀 유럽위기 이후에 계속 보면은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좀 머물러 있었죠. 유럽위기가 어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가시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일단 수주가 좀 목표했던 것만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동에서 그동안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마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건설업종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좀 많이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언더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들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건설주들이 좀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실적과 관련돼서는 4분기에는 뭐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2년에는 좀 해외 성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올해에는 해외 수주 성장뿐만 아니라 최근 2, 3년간 어떤 그 해외 수주가 매출로 본격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그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레벨이 또 한 단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대형 6개 건설사들의 어떤 해외 매출의 합계가 한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수급 쪽으로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다 공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사우디 시장 쪽이 지금 어떤 사우디 페트로라빅 이쪽에서 2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지금 뭐 수주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의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성장성에 주목하시면서 향후에 건설업종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짜주십시오. 예, 일단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이 뭐 차일피일 지연이 되고 있죠. 어제 하기로 했던 협상이 또다시 오늘로 또 미뤄졌고요. 그에 따라서 재무장관 회담도 이제 8일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뭐 그리스와의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점에서 뭐 이제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좀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좀 끌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악재보다는 좀 호재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월초에 발표된 각국 제조업 지수가 반등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상당히 서프라이즈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견인하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 리스크가 분명히 완화되는 국면에서 낙폭과대 업종 분명히 매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여기서 수급의 집중도가 높은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요, 산업재, IT, 소재, 금융, 에너지 이들 업종인데요. 이들 업종은 과거 LTR로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그 주가 상승률과 거의 그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달 말에 2차 LTR호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의 국제교환 협상이 이번 주 어떤 분기점을 맞고 어느 좀 그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선다면은 유동성 환경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업종 역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재라든지 소재, 금융 이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출발 전략 함께합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 업종별 전략 짜야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업종이 있죠. 자동차 업종입니다. 먼저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오늘은 제가 뭐 자동차는 수급적으로 기관이 항복을 해야 바닥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오늘 이런 거 준비하고 올 거 알고 그랬는지 기관이 오늘은 삽니다. 한 300억 정도 사고 있네요. 예. 자동차 쪽에 대해서 지금 보험이라든지 기타 기금 쪽에서 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아차나 뭐 모비스
안도 전부 다 약간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쎄 자동차 오늘의 조금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최근에 워낙 소외받았기 때문에 반등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오늘부터 만약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1, 4분기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말이나 3월 초순 정도 돼서 1월달 정도에 나왔던 상반기에 나왔던 자동차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월달 같은 경우에도 북미 자동차 판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한 8.6% 나오면서 글로벌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은 계속적으로 약간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주목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워낙 조금 덜 빠졌기, 많이 빠졌기, 빠진 게 아니죠.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간 기준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글쎄 오늘의 만약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 했을 때는 일정 부분 글쎄 현주가 대비 한 7% 10%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게 단발성으로 거쳤을 때는 계속적으로 뭐 급하게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지금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자동차 업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국인이 아무리 사도 그게 아니다. 일단은 기관들이 가장 2011년도에 많이 해먹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시 사야만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주입니다. 제가 간단히 좀 준비해왔는데 예. 워낙 우리 이성규 팀장님이 게임 전문이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오늘은 한 3% 오르고 있는데 아, 일단은 뭐 세 가지입니다. 정부 규제가 이제 그 뭐 여성부에서도 한번 건드렸고, 사실 세 군데에서 다 건들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셧다운 전에 그랬죠. 12시 되면은 애들 게임 못하게.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시간도 정했습니다. 그런 거 있고, 또 NC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블레이드 앤 쇼울의 어떤 그 오픈 베타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죠. 그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사실 게임주는,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가장 강한 업종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업종이었는데 최근 3개월 내에 외면받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게임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한다고 안 하는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C방 규제하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교과부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그 일진 관련해서 폭력성 자체가 물론 게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내용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애들의 그 생각도 상당히 그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까 약간 세상 사례에 대해서 혼돈돼서 폭력성이 나온 건 있는데 제가 교육부가 만약에 게임 규제 하나만으로 그 학생들이 어떤 진로라든지 그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그 발상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세는 약간은 저는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기 때문에 약세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는 저는 게임 좀 나쁘지 않다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을 때는 뭐 실제적으로 뭐 PC방이라든지 이런 게임 규제가 강했을 때는 컴투스나 모바일 그 게임빌 같은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괜찮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규제 리스크에 어제 직격탄을 맞았었고요.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성기 팀장님의 의견은 어쩐지 여쭤볼게요. 하창욱 팀장님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네, 일단 그 게임주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셧다운제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예.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말 그대로 서버에서 이제 말 그대로 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사들은 대부분 서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서버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서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유저들이 만약에 그 한국에서 외국까지 셧다운을 시키진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외국으로 가서 외국 서버를 이용해서 게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셧다운제에서 10에서 3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그 증권사의 그 어떤 분석하고는 전혀 다르게 4%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규제가 되게 됐을 때.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링 오프제라고 해서 예. 2시간이면 뭐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끝내는 건데요. 아이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세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디를 동시에 키우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여러 개 키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걸 또 사고 판다는 거죠. 사실상 그 게임에서 게임 자체에서 폭력성이라는 거는 그 일부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그 게임이 그 폭력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옛날부터 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하냐면 그 아이템 거래라는 거, 아이디 거래라는 거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안 맞으면서 거기서 이제 폭력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쿨럼 오프제가 더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실적 자체는 그렇게 망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게임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그 외화 수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외화 우리가 들여오는 거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게임 산업이 역시나 그 한국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게임주 과대 낙폭 시에는 저가 매수에 오히려 기회를 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도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든지 아니면 네. 성인 게임 종류가 많은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기업은 오히려 좀 강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네. 뭐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오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 해외 매출 서버가 있는데 물론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 중에 하나는 신작 게임들이 이렇게 좀 덜 출시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예. 게임이란 건 사실상 신작하고 신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저변에 깔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저수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가 기존 게임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임들, 그러니까 라인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게임 유저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럴 때 과대 낙폭 시에는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동성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이나 조선 건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실무 경계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린다는 거 위험성이 또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내수주 같은 경우는 유통 패션 음식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아 그 쇼핑시장 특히나 한국 쇼핑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수주 일단 뭐 안전성 자체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오리온을 비교해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오리온은 6배 이상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3배를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음식료나 유통이 절대 방어주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장 자체는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 오히려 그 저가 매수의 기회를 이용하셔서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 거래일 대비해서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강보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미국 쪽에서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뭐 경제 지표 발표도 없었던 하루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하창목 팀장님 종목 있으신가요? 예, 저도 약간 중장기적인 내수 유통주입니다. 이마트입니다. 예. 이마트 같은 경우 오늘 한 5배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을 게 없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950억 나오면서 기존보다는 한 17.5% 증가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세 측면에서는 3% 성장이 그쳤다 말씀드리겠고 또 이마트에서도 무슨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마트 지수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마트의 소비자 실질 경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이마트 한 476개 정도 상품군을 조사를 해가지고 소비 증감을 나타냈는데 이 이마트 지수라는 게 4분기에 98.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은 100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마트 지수가 100이 미만에 있을 때는 소비가 안 좋은 것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좋은 건데 뭐 이마트 자체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만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국내 우리 할인마트, 대형마트의 소비 지표를 가늠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난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로 한 3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한 27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오늘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이제 내수 유통주들이 상당히 꿈틀꿈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세 한번 기대해보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뭐 수급 분석만으로 주가를 분석한다는 게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급 분석 조금 해드리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한 60%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자료화면 하나 보실 건데 제가 이 차트에서 보시면 최근 제가 6개월치를 보고 있습니다. 6개월치면 고점을 형성했던 33만 4천원 이후에 지금까지 최근의 흐름인데 실제적으로 고점을 형성했을 때 당시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 한
60% 정도 있다가 최근에 계속 저처럼 형성했을 때는 많이 내려왔었죠. 근데 1월 접어들어서 빨간색이 올라갑니다. 확인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주를 봤을 때 아, 이마트는 외국인 수급과 동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특징을 드리면서 뭐 차트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제가 28만원 이하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8만원 이하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글쎄요. 아무래도 1, 4분기 실적이라든지 소비가 살아나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높게는 잡아드리지 못하겠고 한 31만 2천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6만 2천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마트 말씀하셨고요. 이성기 팀장님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CJ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수, 그러니까 유통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시장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이제 의식주 락입니다. 그 락이 이제 즐거울 락자를 써서 그건데 사실 그 CJ 그룹사를 계열사를 쫙 놓고 보게 되면 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류 관련된 거 없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그거 빼고 이제 식주락을 가지고 있는 대표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CJ 자체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그런 것들과 이어서 이게 대한통운의 인수도 이제 마무리됐고요. 어떤 기업적 그 어떤 인수 리스크도 이제 좀 사라진 상태고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지주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회사의 그 자산 가치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주당 11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PBR 1배 수준이 가면 그게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PBR 1배 수준은 넘어간 적이 없어서요. 대략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약 11만 원 선 수준이고 그 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저평가, 그러니까 저평가가 들어갔던 구구나 어디냐면 한 0.5배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5만 5천 원 여기 지금 차트상에서는 표시를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그 정도로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한 0.7배수 정도 되고 시장이 커졌을 때는 일단 위로 상방위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최근에 들어서 일단은 7만 2천 원 선은 굉장히 지지를 좀 잘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7만 2천 원 선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물론 11만 원 선까지 단기간에 가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8만 5천 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은 지주회사 CJ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3153-2610번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명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